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재인증에 성공했습니다. 청송은 지난 2017년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첫 인증을 받았는데요. 코로나19로 연기된 현장 평가 기간을 포함해 내년 말까지 세계지질공원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붉은색 바위 절벽이 병풍처럼 펼쳐진 만안 자암단해. 가파른 절벽에 찍혀있는 신성리 공룡 발자국. 모두 1억 년 전 중생대 백악기의 흔적입니다. 신성계곡의 정수로 꼽히는 백석산은 하얀 돌이 반짝거리는 개울이란 뜻으로 눈부신 바위들이 장관을 이룹니다. 24개 지질명소를 보유한 청송군은 지난 2017년 5월 유네스코로부터 세계지질공원으로 최초 인증을 받았습니다. 4년에 한 번 재인증 심사를 받게 되는데 코로나19로 현장 평가가 연기돼 지난해 9월 재인증 심사를 받아 올해 최종 확정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청송을 방문했던 현장 평가단은 청송군이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방향성과 취지에 맞게 세계 지질공원을 관리 운영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질공원 발전을 위한 청송군 관계자들과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돋보인다는 말과 함께 지오 파트너, 지오 스쿨 등 지역 주민과 지역 학교와의 협력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평가를 토대로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의 이제 운영위원회로부터 만장일치 재인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재인증 확정으로 청송군은 내년 12월까지 세계 지질공원 지위를 유지하게 되며 코로나19로 재인증 평가 기간이 조정됨에 따라 내년에 다시 두 번째 재인증 평가를 받게 됩니다. 청송군은 두 번째 재인증을 위해 세계 지질공원임을 알리는 안내판 등을 늘리고 국내외 교류활동 추진, 교육 관광 프로그램 운영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